기억에 남는 발렌타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수로 처음 데뷔한 다음에 네. 팬 여러분들한테 받은 초콜릿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초콜릿 한 몇 달 갔어요. 그랬어요? 그 정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안 들어오네요.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 초콜릿 먹고 싶어. 아닌데 뭐 눈빛이 살아있는데 지금. 상혁 씨는 언제 발렌타인데이 때? 오늘이요. 뭐 오늘이야? 오늘 다 거짓말하고 그래요. 나 거짓말쟁이. 혜영 씨만 솔직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발렌타인데이. 오늘이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아니야. 진짜 솔직하게. 오늘 아니고. 오늘이에요 정말. 오늘 발렌타인데이 아니거든요. 위로 잡아주세요. 예. 오케이. 나해. 죽여달려. 내가 나가? 어떻게? 야 불질라. 나 그만둬. 어디야? 야 찢어? 베라지 화이팅! 내 팀이 화이팅! 껌냐? 껌냐? 형 정훈이 형 영호 해줘요. 흑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요. 자기 것처럼. 성훈군이 멘트를 치기 전에 이런 거 있다가 흑점 씨가 성훈군이 말이 막 터지니까 어땠어요? 민영 씨 영란 씨가 있으면 바로 말문이 닫혀 막. 왜 그래? 우린 왜 그래야 돼? 아이 뭐 별 관심 없어 그러더니 방송을 딱 하고 나서 우리끼리 차 타가는데 몸매가 교과서야. 몸매가 구경수야. 구경수. 아니 몸매도 언제 봤냐? 지대로야 지대로. 아니 몸매도. 수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손이 너무 넓대요. 손이 차대요. 손이 찬 사람 마음이 넓대요 또. 따뜻해. 너무 반해. 어디 손 한번 만져보자. 아 더러워. 비누야. 비누. VJ 그 하는 것도 사실상 그냥 재미로 얘기한 건데 또 그렇게 엠넷에서 뭐 시켜주니까 저는 뭐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VJ에 지금 관심 두고 있으니까. 어디 누구세요? 미안 깜짝이야. 히트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요. 노래 너무 좋아. 주저뿌라 더스다. 야 진짜. 아까 카리스마로 변신하시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조금만 혹시 아는 부분 조금만 불러주세요. 퍼퓸 베이비. 오야. 야 이제 미쳤네. 진짜 미쳤네. 머리 미쳤어. 초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쪼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어머니가 책상에 너무 인기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민희 씨 저의 마음이에요. 네, 아까 앤디가 잡고 버렸죠? 아니에요! 어?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셨죠? 아니 이것보다는 솔직히 하나만 닦아줘요. 너 입에 넣어줘요. 진짜? 인터넷 난리 날 텐데? 날 텐데? 날 텐데? 던져줄까? 아, 자, 던져. 이거 벌려. 던져. 자기 모습 보인 다음에 청소 걸어가 오빠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딱 끊고 딱 주고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감동 물결 거기 안에 메시지 같은 담긴 그런 뭐라고 오빠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사랑해는 좀 유치하고 뭐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처럼 그런 사랑이 있을 줄이야 몰랐다 당신 야 그 멘트 괜찮다. 자 우리 에릭 씨 이거 다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생일하면서요 너무 축하드릴게요. 아 우리 스케줄 잡았어요. 네 스케줄 잡았고요. 네 아마 저희 너무 바빠서 저희가 생일 연기 이런 거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마음으로 제가 생일 축하를. 근데 우리 에릭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렌타인데이 때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억에 남는 발렌타인데이가 있다면 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2집 활동할 때인데 발렌타인데이에 저희 진희 군이 저한테 커다란 꽃다발하고 진희 전진 씨가요? 전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초콜릿이 그때 이런 건데 네. 초콜릿이 이만한 초콜릿을 사갖고 아니 원래는 동환 형 주려고 사온 건데 제일 먼저 본 멤버가